안녕하세요. 따뜻한 레시피 맘스 레시피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늘 한 봉지씩 있죠? 진미채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극장에서 많이 드시는 버터구이를 한번 해볼게요. 진미채를 10분 동안 찬물에 불려주세요. 10분. 진미채를 건져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쫄깃거리는구만. 물기를 충분히 빼시고 녹인 버터, 땅콩 버터, 설탕, 소금에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진미채 묻힌 거를 좀 골고루 펴주세요. 어느 쪽은 두껍고 어느 쪽은 얕고 하면은 얕은 쪽이 탈 수가 있어요. 자, 에어프라이어에 150도로 7분 정도 구워주시는 게 딱 알맞아요. 이거는 약간 노릇하긴 해야 되지만 타면 맛이 없거든요. 이게 가능. 아, 이뻐졌어요. 금세. 오징어 버터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요즘 극장들도 많이 못 가시잖아요. 집에서 영화들 많이 보시는데 이거 얼른 만들어서 시원한 맥주랑 같이 드시면 영화관에 간 기분 들 것 같아요.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돼요. 이럴 때는 아주 약불로 해서 앞뒤로 타지 않게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되고요. 물론 오븐에서도 가능하시겠죠. 너무 쉬우니까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한테 소개도 많이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식의 시간입니다. 시식? 맛있어. 진짜 딱 그 맛 나요. 여기서 자기 취향대로 땅콩버터 더 넣어도 되고 설탕 더 넣어도 되고 자기 취향껏 하면 돼. 맥주 없냐? 술도 못 드시면서. 맛있어.